안녕하세요, 이대훈입니다. 거의 반년 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콜로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 수강의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을 제외하고면 강의가 시작된 지는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컨텐츠 관리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콜로소라는 곳이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영상이 이제 홍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콜로소 컨텐츠 제작에 대한 후기 겸 몇 가지 에피소드도 겸사겸사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림을 좀 그리신 분들이라면은 시작과 끝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실 수 있고 작가마다 스타일은 틀리지만 근본적인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아티스트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난 뭐 이렇게 한다, 관심 있는 사람 보고 아니면 스킵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언변이 뛰어나서 뭔가 그리는 내내 뭔가 이제 영상을 끄지 못하게끔 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런 재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무려 제가 그걸 또 해냈습니다. 콜로소에서 총 60시간 정도 러닝 타임과 30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무려 정주행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콜로소를 통해서요. 실질적인 그 컨텐츠 제작 기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 한 달간이었어요. 한 달. 원래 더 빨리 제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회사 일도 그렇고 해서 좀 계속 미루다가 몇 달이 밀렸어요. 그러다가 12월 한 달을 잡고 빨리 끝내버리자 해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제작을 하게 됐고, 제가 처음 스케줄을 잡았을 때는 하루에 영상을 두 개, 세 개씩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나 만들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도 가버리고 몸도 지치더라고요. 하루에 많게는 6시간을 녹화해본 적도 있는데 4시간이 넘어갈 때쯤이었나?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이 좀 빨리 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목이 쉰 상태에서 억지로 힘주면서 막 멘트를 뱉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 대한 강의이고 실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캐릭터 디자인 하나당 스케줄이 짧게는 이틀, 많으면은 5일 정도까지 주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제작도 턴어라운드 작업은 하루에서 1.5일 정도 뺀다는 가정하에 제외한다고 해도 컨펌을 포함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쫓기면서 작업을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컨텐츠 특성상 그렇게 시간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4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했죠. 콜로소에서는요. 아마 그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업 전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레퍼런스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눈치 못 챌 정도로 넘어가고, 행여나 작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야 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고, 아쉽지 않게 마무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진행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할 때는 온전히 제 개인적인 영상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편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을 과감히 잘라버리기도 했는데, 콜로소 교육 콘텐츠를 만들면서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수습한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라이브 드로잉을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림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실수 없이 완성해 나가는 거, 그게 정말 힘들다고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요. 저도 사실 대학 강의를 몇 차례 나갔었고, 작게는 5명에서 뭐 100명의 어떤 넘는 분들, 학생들 앞에서도 강의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주행으로 실시간을 그림을 그리면서 쉬지 않고 말해본 건 아마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지금처럼 어떤 체계화된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해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미 작업했던 그림들이나 샘플들을 가지고 수정 보완하면서 설명을 첨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온전한 그림을 그려본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제가 국내 최초로 크리처 디자인을 다루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3,000부 가까이 팔렸습니다. 구매하신 분들에게 진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뭐 7년이 지난 지금 한 달에 한 권 팔릴까 말까 하는 책이 됐지만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당시 집필을 마무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타겟층에 맞추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더 낮은 등급의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끔 약간 타겟을 조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겟층에 맞게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길게 느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 부분도 정말 길게 느려서, 이만큼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길게 느려서 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콜로소 컨텐츠 제작은 이제 또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어려움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책 집필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콜로소 측에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림 그린 내내 제 생각을 다 전달을 해야 했던 거, 그리고 목소리가 바탱이가 가는 그 느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못 느끼죠. 저만 느낀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래서 다른 강사분들도 정말 정성 가득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거, 만드셨다는 거 정말 믿어지지 않고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 강의를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짧게나마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유튜브에서 어떤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지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냥 두기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제 채널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는 좀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작업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 입맛에 맞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혹은 이 채널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컨텐츠, 짧더라도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해서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재밌는 그림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orry.